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알록달록한 단풍은 지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됐습니다. 학기 말이 돼 학우들이 다소 지치기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겠지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KBS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K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세종대학교가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 TH에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0위권에 올랐습니다. 신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학교가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 TH에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2위, 세계 5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TH 세계대학평가는 교육, 연구, 논문피 인용, 국제화 등 5개 영역에 13개 항목에 대한 결과를 합산하여 매겨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입니다. 특히 세종대학교는 논문 피인용 영역에서 국내 9위를 달성하여 세종대의 높은 연구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교수님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연구 영역 향상을 위해 우수 교수진을 유치하고 해외 논문에 힘쓸 뿐 아니라 외국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TH뿐만 아니라 세종대학교는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선 아시아 93위로 상위 100위 안에 들었으며 연구력 지표를 나타내는 라이덴 랭킹에서는 국내 종합 11위, 2015년에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는 등 세종대의 우수한 능력이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세종대학교를 기대합니다. SKBS 신다인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학생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대학교가 관계토강 컨벤션홀에서 취업박람회 2016 자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 청년희망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40여 개 우수 기업들이 참가해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그 기업이 어떤 인재상과 역량을 원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벤트 컨설팅 부스에서는 취업에 적합한 이미지와 헤어, 메이크업 컨설팅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한 행사로 기억되었습니다. 실제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아서 자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참여도 많이 보였던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기업의 설명회와 각종 행사 등으로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BS 임채연입니다. 세종대학교 학우들이라면 반드시 봉사활동 3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 봉사활동을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들어줄 봉사활동기관, 세종나누리를 신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나누리는 나눔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세종인 양성을 목표로 창단된 학내 봉사단입니다. 나누리가 개설한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함께하는 세종인을 위한 스모킹 매너 프로그램, 아프리카 소녀들을 응원하는 스쿨미 컬러링 캠페인, 그리고 헌혈 캠페인과 연탄 봉사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모자뜨기와 조각 인물뜨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족 나누리는 거창한 봉사가 아닌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는 봉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되어진 세족 나누리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기주도적 봉사 참여를 유도,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을 연계, 봉사 네트워크를 형성 및 사회봉사활동의 멘토와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조직단체입니다. 세종대학교 학생이라면 중핵 필수 과목인 세종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한 학기에 봉사 30시간을 채우는 게 버거울 수 있지만 세종 나누리를 통해 봉사 시간도 이수하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세종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SKBS 신다인입니다. 교정을 수놓던 노란 은행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한 해를 달려오느라 지친 여러분이 잠시나마 수북이 쌓인 낙엽이를 걸으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